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아홉 가지 은사가 공식적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은사가 임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 성령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 은사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도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병고치는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가 능력행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오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에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 종교입니다. 환상 꿈을 꾸는 종교가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돌에서 나며 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믿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시대에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이 씨앗이라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과거의 구약시대에 돌비에 기록한 것이 아니요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라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계십시오. 그럼 반드시 은혜 생활을 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믿음으로 열심히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시면 반드시 말씀의 씨앗은 자랍니다. 그래서 각가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이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제게서 계속 좀 맴돌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신방 가서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욕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소리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입에서 대풀이 되고 대풀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평생 지금까지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받지 않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세 번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은 죽은 자 살려냅니다. 주님의 청년의 관에 손댔을 때 청년이 살아나버립니다. 야이로의 딸이 손을 잡았을 때 죽은 시체가 살아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죽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이 잡아주시면 다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시는 말씀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어떤 것이 환난입니까? 육신의 질병도 환난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환난입니다. 자녀간의 문제도 환난입니다. 부부관계 문제도 환난입니다. 사람관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는 나를 시험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따라하세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운전을 할 때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오늘 너무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받고 났을 때 다섯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을 손으로 본 이 자리에 인생을 사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자국이 남습니다. 이것이 가르쳐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과거가 생깁니다. 때로는 아픈 과거가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남보다도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드시다 보니까 과거에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내가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불을 쌓았던 지금은 돌아버린 빈손입니다. 점점 어려움만 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 닥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도 바쁘고 분주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결코 평탄치가 않습니다. 친구도 떠나갑니다. 때로는 부부관계도 멀어집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인생의 실패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무명의 초야에 묻힌 촌노가 있습니다. 이 촌노가 나이 8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때 이 사람의 상황은 한때는 세상을 쩌렁쩌렁 울리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고 용맹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젊음이 있었습니다. 가진 돈이 금은보화가 절대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노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 재산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마름막대기 하나밖에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 그는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종착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광야의 대지도자가 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은 광야 생활에서 40년은 전방위 40년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모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은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10년이면 광산이 변하는데 네 번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와 있는데 미디안이 어떤 곳이냐면 이방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지명수배가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누가 고발하면 이 사람 바로 끌려가서 참형을 당할 수가 있는 이런 숨어 지내는 이 사람 도망자. 이 사람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찾아오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은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 양입니까? 장인 양입니다. 처가살이 40년에 자신에게 양 한 마리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데 특이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몸이 망가졌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갖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 할지라도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이 있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할지라도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이 특이한 모습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 오셨습니다. 성경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는 어쩌면 40년 동안 누구 한 사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자신의 이름인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40년을 까마득하게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 모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너무나 다정한 원어의 이 의미는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부르시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너무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음성 속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묻혀 살던 이 사람 초야의 과거의 화려한 인생을 살던 사람은 갑자기 가장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죽기보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40년 세월 속에 모진 긴 세월 속에 고통 가운데 있던 그에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런 가까이 가게 됩니다. 떨기나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분명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떨기나무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 모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
여기는 천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가 어떤 것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 지금도 중동 사막에 가면 열사이 사막 40도 이상 달아오는 곳에 가면 이 떨기나무란 나무가 있는데 가시 덤불까지 속합니다. 나무라고 할 수 없는 잡초까지 속하는 이 나무가 그래도 분류할 때는 나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바늘같은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잎사귀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좁쌀같은 알맹이를 열매를 맺긴 맺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돋아난 것은 가시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 가시 속에 불꽃으로 오셨을까요? 가시나무 떨기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이 나무는 제목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뗄감도 되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모세가 이 광경을 평소에 늘 보았는데 오늘 이 모세가 출국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이 떨기나무의 불꽃은 나무가 사그라지질 않습니다. 일정한 모양으로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이 이상했기 때문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라고 할 수 없는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가시만 잔뜩 돋아났습니다. 어느 정도 안약하냐면 저일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40도 이상 달아올 때 이 나무는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광경이 사막에서 여기저기 목격되었던 그 시대의 미디안 광야에 홀로있는 모세 누가 옆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미디안 광야에는 목초지가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나서게 되면 보통 딱딱한 빵을 구워서 양의 젖을 짜서 먹으면서 물이 귀한 곳입니다.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집을 났으면 목초지를 찾아갈 때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때론 몇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평소에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그는 말 잘하기를 유명했던 웅변가였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다는 말은 나는 하루 종일 있어도 누구와 단 한마디 대화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외롭고 고독했던 사람입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모래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80입니다. 가난뱅이입니다. 아무것도 이 사람 머릿속에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시떨기나무일까요? 바로 이 가시떨기나무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역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소경이 눈을 가장 먼저 뜨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징적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왜 불꽃, 불꽃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불 위에 있습니다. 연기가 없습니다. 불꽃의 특징은. 그런데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 바로 이 가시나무 떨기는 모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제목감이 되지 못해. 너는 연약해. 너는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릴 만큼 너는 그렇게 연약한 채요 인간인데 너는 돋아난 건 가시밖에 없구나. 사방으로 가시만 돋아났어요. 항상하게 돋아났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도 남 못지않게 살았습니다.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도 해보았습니다. 돈도 좀 쥐어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도 있었습니다. 남한테 인정받았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우리 여인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이끌어가는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큰 출세를 하지 않았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업신여기고 미련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내 부모님 밑에서 나는 고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시떨기나무 같은 모세 앞에 보여주신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내게는 도단한 것은, 환경에서 찌르는 것은 전부 가시밖에 없고, 내 속에 하나님 상처의 가시가 사방 박혀 있습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피고름이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늘 아파서 웅크리고 괴로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입 밖으로 독설이 나옵니다. 불평 아닌 불평이 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아파서 환경의 가시가 얼마나 많은 나를 찌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시나무 떨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설마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쓸 것이 없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너는 연약해도, 너는 가시밖에 없어도, 너를 찌르는 가시가 안팎으로 너를 찔러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찾아왔잖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내 것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을 지어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를 80년 만에 만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십니까? 불로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는 가시밖에 없어요. 나는 고통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여, 모세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불로 오신 하나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 불 주시기 원합니다.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불 받고 난 후에, 하나님 불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홍해밭 앞에서 때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무더운 삼복더비 아닙니다. 너무나 뜨거운 태안에서 모래사막에서 민족이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구름기둥을 세우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열왕기상 38장 24절 말씀하시기를, 불로 응답하는 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불로 응답하는 신 하나님이세요. 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져 버립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요. 신앙의 열정이 생깁니다. 사업을 할 때 적극적인 사고로 바꿔져 버립니다. 절대 불이 있는 사람은 미적지가 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적극적입니다. 믿음 생활에 적극적인,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밤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불기둥 가운데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는데, 오늘 이 불의 역사가 어디에서 임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하고 내려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말씀에 불로 받으십시오.
미적지근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상상 신앙생활이 나태한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 우리 시간 내가 불 받아야 됩니다. 내가 불을 받아 내가 살 수 있어요. 불 있는 사람이 가정 가면 내가 불 소식이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가면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전도의 불씨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원고가 그렇게 15년 동안 방송하는데 원고가 없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반문합니다.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이 주신 은사가 말씀 은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원고 없이 설교했습니다. 강대상이 없어요. 그때는 성령이 잡으시면 말씀의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결코 인간을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요한복음 2장 17절 성전은 주님 몸인데 성전은 주님 이야기만 해야 돼. 십자가 이야기, 예수 사랑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우리가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네 사람만 소개합니다. 불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각 시대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자리는 오늘 주여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불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불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 사모합니다. 내게 불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요하는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경 강좌기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특별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분명 초대교회의 성령 역사는 불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불에 혀같이 오십니까? 내 혀가 불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네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열왕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야고보 소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무엇이 떨어집니까? 성경 말씀 곧 이어서 사도행전 열왕상 18장 38절에 37절에 기도했더니 38절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는 것은 불이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오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같이 주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바로 응답하는 것이 불이 내려옵니다. 성경 말씀도 옮겨갑니다. 다윗이 되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부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인데도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와 영화가 한 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까?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 불 내려옵니다. 다윗도 기도할 때 불 내려옵니다. 세상에서 천재 중에 천재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지혜의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역대하 7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바로 여기서 불 내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가 있었고 엘리야 시대가 있었고 다윗 시대가 있으며 솔로몬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어떤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이 시간 성령을 받길 원하는데 주여 내게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 받아야 돼요. 목회는 말입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시간이 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죽기를 각오하고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던 베드로, 이 사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께서 마가의 유하는 다락방에 대다 놓으셨을 때, 120문도가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지나만 가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 들린 자가 나가버리고 병든 자가 다 고쳐지고,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랑하셨던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처음에 사울이요 나중에 바울 된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성령을 받고 나더니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에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있습니다. 제단 불 꺼지면 안 됩니다. 이 제단 불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제단 불은 24시간 계속해서 타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은 역사에 보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이 제단불은 꺼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단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이 성전이라 있습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면 반드시 내 몸의 성전에 제단이 있습니다. 무슨 제단이 있습니까? 기도 제단이 있습니다. 무슨 제단이 있습니까? 봉사의 제단이 있습니다. 무슨 제단이 있습니까? 은혜의 제단이 있습니다. 무슨 제단이 있습니까? 말씀의 제단이 있는데, 그런데 기도의 제단이 불이 꺼져버렸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있나요?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잡혀서 때로는 울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첫사랑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불 꺼진 자. 기도의 불이 꺼졌고 은혜의 불이 꺼졌다. 가장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은 송장입니다. 교회만 타성해져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감동이 없습니다. 사람들 앉아있는 모습 구경이나 하고 돌아가는 나는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우리 오늘 예배 보러 간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보러 간다는 것은 당신 구경꾼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몸 제단에 불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귀신 들어간 사람이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귀신 나가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신의 몸을 자신이 자해하고 있어요. 오늘날 자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는데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해하는 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멩이가지고 자신의 몸을 치고 있습니다. 아픈 것도 몰라요. 오늘 중요한 사실은 영적으로 배후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죽고 싶고 나를 스스로 학대하고 나를 점점 나를 갖다가 자꾸 천하게 만들고 자꾸 비하시키고 비굴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가 자꾸만 세상에서 나는 도저히 안 될 놈이야, 나는 자신이 없어, 이것 좀 누가 시킨지 아세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뒤에 귀신 장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이 잡았더니 자해하고 귀신이 사단 마귀가 잡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는 자살 시대입니다. 걸핏하면 죽는다 그래요. 그건 누가 시킨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생각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정인인데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룟 유다인데 배후에 영적인 모습은 마귀가 그 짓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 팔고 난 후에 그럼 가룟 유다는 이제는 멀쩡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몸에 달아 자살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 앞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하면 귀신이 잡으면 자해하고 귀신의 사탄 마귀가 같은 무리들입니다. 마귀가 잡으면 사람 자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살 충동,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도 자살 충동 느낍니다. 그리고 자해합니다. 어떤 것이 자해하나요? 내 마음 내가 스스로 상처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죽어야 돼. 중요한 것은 내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는 사라집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 재단에 오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주여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3절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예가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 하나님 내게 불 주세요. 나의 골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대백척 간질 골수마다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 이사야에게 성전에 들어갔더니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랍 천사가 숯불에 핀 숯을 가지고 옵니다.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을 찢어버립니다. 이사야 입을 찢으니까 이사야 입에다 불댔더니 하나님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했더니 이사야가 입에 불받고 난 뒤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 가진 자 누가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 사명은 전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불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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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오늘 세례를 주신다 있습니다. 여기 최대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이 함께 임하세요. 주여 오늘 밤에 우리 민족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과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마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누구 증인? 예수님 증인.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증인 되는 것이 표적이에요. 예수 증인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전하세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삽니다.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모든 분들을 다 예수님께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이 땅 축복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무리 바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기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에 불을 주세요. 한국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범사위에 모든 여러분 가정과 환경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